가축 시장을 돌면서 소 29마리, 시가로 1억 원어치를 빼돌린 소도둑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매 제도의 허점을 노렸는데 축협도 처음 당해본 일이라면서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새벽 보성의 소 경매시장. 경매장에 나타난 세 남성은 소 9마리를 3,5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새벽이니 돈은 나중에 주겠다며 소를 일단 받아간 남성들은 그러나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매장 안 소 도둑이었습니다.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의 명의를 도용해 일단 낙찰을 받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소만 받아 도망간 겁니다. 처음에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었습니다. 그 다음 가축시장부터는 처음 오는 상인들한테는 저희 응찰기를 제한 지급하고. 29살 변모 씨 등 모두 5명은 같은 수법으로 나주와 곡성 경매시장을 돌며 모두 소 29마리, 1억 원어치를 낙찰받고 소만 데려가 되팔았습니다. 축협에서는 새벽 경매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통 입금을 기다려줍니다. 범인들은 소값을 후불로 지불해도 된다는 경매시장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담큰 소도둑의 범행은 자꾸 소를 데려와 파는 점을 이상히 여긴 한 농민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입금이 되지 않고 이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 명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관련된 공범들이 또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게 되고. 축협은 후불제 경매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조합원들과의 논의를 거친 뒤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